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동국산업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세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마지막 센트럴 모텍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동국산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3월 3일자에서도 관심으로서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 1차는 좀 달성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소재 사업으로 좀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웨이퍼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력 터빈 쪽에 좀 한국 투자를 좀 받으면서 좀 처음에 이슈가 좀 되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도 좀 모멘텀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음으로써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 좀 들어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기술적 흐름들을 봤을 때도 121선과 기준선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금요일장에서도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5,000원권에서 일시적인 저항대는 작용하고 있으나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ESS,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통신 장비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30% 넘게 상승을 했고 특히나 올해도 지금 현재 수주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매출액을 넘을 것으로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팩 배터리 하우징에 대해서 사업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셔서 추가 상승 여력을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